이쁘네요. 감사합니다. 탤런트 김청아? 가끔 들어요. 믹스? 문. 문근영. 문근영? 믹스? 이혜령인가? 김내원인가? 여자애. 믹스. 세 사람 얼굴 이렇게 믹스해놓은 것 같아. 어, 이쁘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쁘면 뭐하냐? 이쁜 까불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닌데? 뭐, 이따가 뭐, 틀렸으면 이따 따지시고요. 네. 혹시, 아기를 되게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많이 원하고 계시고, 그랬나 봐. 아이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쵸? 근데,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 뭔 말일까? 이제는 아이가 뱃속에 자리 잡고 있다. 지금 그러시거든? 많이 기다렸던 아이가. 근데, 이건 무당으로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축하보다는 짜증이 나. 왜, 왠지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아, 저 여자 뭐야. 딱 이런 생각이 지금 먼저 들어. 왜 그럴까? 되게 기분 나쁘게 지금 들어오거든. 그 영적으로. 여기 온 이유가, 제 남편이랑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됐어요. 그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고, 전 저희 남편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닮은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길다면 긴데, 최근에 한두 달도 안 됐을 거예요. 이제 동창 모임에 갔더니, 제가 이제 좋아했던 남자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좀 술을 많이 먹고, 실수다 실수. 하루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했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참, 짓궂은 장난이네. 그렇게 원하던 내 남편은 아이는 그렇게 안 생기더니 하룻밤 풋사랑해. 어? 그 동창이 아이는 생기고, 그치? 의사가 그렇게 짜증이 났나 보다. 그래서 동창이 뭐라 그래요? 남편 아이를 원래 갖고 싶어 했으니까 남편한테는 남편 아이라고 말하면 모르지 않냐. 그냥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말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번 만나서 실수했다 그랬잖아. 그런 뻥 같은 소리는 그만하시고. 내가 봤을 땐한 번이 아니야. 어? 너네 그렇게 술 먹고 한번 잠자리 하고 나선 주구장창으로 만나게 보여. 어? 아니면 따지고. 나 지금 내가 시간 주잖아. 따질 시간을. 그치? 몇번안 만났어요, 그냥. 그래봐도 두세 번? 아니? 두세 번도 넘어. 계속 처음에는 내가 실수로 그렇게 됐지만은 어? 몇번 만나서 정말로 이제 그때는 옛날 그 정도 들었겠지. 어? 옛날 그 마음도 있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내 신랑도 놓치기 싫고 지금 내 동창도 놓치기 싫은 딱그 마음. 근데 동창이 뭐라 그랬다고? 남편 애기라고 숨기고 남편한테 말하라 그랬다고? 그러면 결론은 지 얘기 놔달라는 소리네 남편 그 동창이. 근데 솔직히 말안 하면은 남편이 모르지 않을까요? 남편이 모르니까 지금 나한테 남편 몰래 남편 애기라고 둔갑시켜서 남편 애기로 어? 키우고 싶다는 거잖아. 그치? 저희 남편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지우는 것도 솔직히 좀 싫고, 남편이랑 헤어지는 것도 싫고.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요. 그치? 나한테 오늘 점을 보러 오신 거잖아요. 여기까지요. 니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하여튼, 내가요, 아무리 무당생활 이렇게,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근데 그렇게 적게 되지는 않았어. 근데, 니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 청순한 얼굴로, 아까 내가 김청아? 이청아? 닮았다 그랬지? 그게 되게 청순해 얼굴이 그쵸? 어? 근데 그 청순한 그 미모로 가증스럽기가 그지없어. 그러니까 애기는 동창하고 너가 둘이 놔놓고 동창 새끼도 나쁜 새끼야. 어? 차라리 어? 내가 내 새끼 책임질 거니까 네 신랑한테 똑바로 말하고 그냥 너 신랑 응? 처음에는 아플지 모르지만 놔주라. 그게 정상 아닐까? 근데 신랑한테는 비밀로 하고
네 신랑 애기로 어? 둔갑 시켜서 어? 네 신랑이 돈 벌어다 준 돈으로 애기 키우고 싶단 그 말이잖아. 결론은 그거잖아. 어? 그리고 네가 네 신랑을 사랑했다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지. 응? 진짜 사랑했다면 응? 그래 네 말대로 한번 실수했으니까 거기서 벗어났어야 되고. 근데 사랑을 했다면서 어떻게 야 내 신랑을 뻔히 사랑하는데 뭐 어떻게 남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머물 주니? 어? 그게 이상한 거 아니냐? 어? 그래도 남편을 사랑해요. 아이도 갖고 싶었던 건 사실이고. 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건 나도 인정을 해. 하는데 다른 사람의 아기를 임신해서 그것도 어? 그 남자하고 짜서 네 남편한테 네 남편 애기라고 응? 말하고 애기 낳아서 그 남자도 몰래 네 그 남자 몰래 그 남자도 보겠다는 거잖아. 지 자식. 너네 속셈이 그거잖아. 그치? 응. 그 남자 가정 있는 남자지. 가정 있으니까 지 가정 못 깨니까 네가 내 애기를 임신했으니까 네가 그냥 차라리 어? 그 새끼도 비겁한 새끼고 인연도 비겁한 년이고 너네는 창녀 같은 년이고 어떻게 보면 말을 하자면 어? 환불해도 어쩔 수 없어. 어? 어떻게 나무 새끼를 임신해서 어? 그 시어른들 그 조상들 우때 조상들 다 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하늘에서 다 내다보는데 그 어떻게 어? 그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이고 어? 조상을 속이고 신을 속이겠냐. 그리고 이 무당한테 와서 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이 무당이 어? 그렇게 해! 라고 대답할 줄 알았니? 어? 그럴 줄 알았죠. 누가? 내가? 네. 내가? 그럼 어떻게 남편은 정말 사랑한다니까. 계속 떨지 말라고! 사랑하니 다른 남자 얘기 봐가지고 어? 이 또라이 같은 년 아니냐? 너 그 네 동창 새끼가 이혼해서 나랑 살자 그러면 너 네 신랑 쳐다보지도 않고 너 동창한테 갈려있냐 이러잖아. 어? 야 아그라 닥쳐 조용해. 어? 네가 진짜 네 신랑 사랑했다면 너는 이제 얼굴 들지 못하고 응? 너 신랑 앞에서 고기도 들지 못하고 네 신랑 앞에서 넌 나타나지도 않아야 돼. 죄책감에. 어? 이게 사랑하는 것. 야 아무리 있잖아. 어? 시대가 변해도 이런 그 정신 상태는 있잖아. 안 변하거든. 넌 있잖아. 너무나도 이상 희한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어? 어떻게 나무 새끼를 베가지고 그또 남자랑 그 남자랑 짜가지고 너는 신랑한테 내 얘기요 이렇게 하고 산다고? 야 내가 어떻게 너, 어? 그래도 난 사람을 살리는 무당이야. 무당이기 때문에 애기를 지우새 어찌나 말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입에서 감히 무서워서 그러나 나한테 물어본다면 너는 사람이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응? 그럼 어떡해요. 남편이랑은 이혼하기 싫고. 네가 아니... 결정해. 네 남편한테 그래봐. 여보 나 임신했어. 근데 어떻게 하지? 당신이 임신 나 저기 자식이 아니야. 내 동창 자식이야. 근데 그 남자가 있지. 어? 나한테 애기 낳으래. 그리고 당신이랑 살으래. 그렇게 네가 말해. 나한테 물어보지 일도 아니야 이거는.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으러 와. 어? 나 천박한 무당 만들지 마. 어? 그렇게 얘기하면 이혼하자고 하지 않을까? 그렇지. 결론은 네 신랑 나달라는 소리야. 어? 야 뻔뻔스럽다 야. 너무 뻔뻔스러워. 너무 개뻔뻔스러워 야. 어? 남편을 향하는 건 진짜 아침. 야 조용히 하라고.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 남편을 사랑해서 이 짓을 하고 어? 그 동창하고 짜가지고 어? 이 짓을 하는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 될지 한번 물어봐. 어디서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어? 들어주는 말든 잘 거 아니냐. 안 그래? 야 됐어. 네가 알아서 네 세 사람에서 만나서 하되 나는 네 신랑이 오늘 너무 불쌍하다. 어? 네 신랑이 그 충격이 진짜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모를 만큼 해. 어? 그게 네가 신랑을 사랑한다는 그 신랑한테 준 선물이냐? 야, 선물 주고 너무 기가 막힌 선물이다, 야.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일어나세요. 예? 됐어요? 네. 말투도 싸가지고. 응? 응. 너 꼬라보지 마. 꼬라보고 자빠졌어. 뭐 여기 아니면 무당집이 없는 줄. 어, 가. 알았으니까 가.